여보세요? 너 지금 어디야? 아 진짜? 기다리는 내내 너한테 전화하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서 벼르고 있었는데 네 목소리 듣자마자 웃음이 나네. 됐어. 처음부터 화도 안 났네요. 내가 어떻게 너한테 화를 내겠어? 리소스? 아, 넌 어느 쪽이 좋아? 역시 그렇지? 안 그래도 이 시간쯤이면 배고플 것 같아서 전통시장을 알아봤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딱 정기휴일이더라고. 너랑 시장 구경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사진도 실컷 찍으려고 했는데 어? 정말이야? 왜? 뭐야? 누가 나 없는 데서 그런 감동적인 말 하래. 얼른 와, 빨리. 보고 싶어. 너랑 손잡고 싶어. 아, 얼른. 해줄 거야, 말 거야? 좋았어. 그럼 얼른 와. 기다리고 있을게. 어떻게 알았지? 이게 바로 마음이 통한다는 건가? 아님 설마 내가 흘리듯이 얘기한 걸 기억해 준 거야? 아 몰라. 어느 쪽이든 너무 좋아. 오늘 너랑 데이트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해. 안 그래도 시장이 휴일이라서 네가 전통시장 가자고 할까봐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. 진짜 다행이다. 어? 정말이야? 왜? 뭐야. 누가 나 없는 데서 그런 감동적인 말 하래. 얼른 와, 빨리. 보고 싶어. 너랑 손잡고 싶어. 아, 얼른. 해줄 거야, 말 거야? 좋았어. 그럼 얼른 와. 기다리고 있을게.